쓰레기 터치고 가야지 인마. 아우 씨.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존나 레전드기 있어. 그게 뭔 줄 아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기성용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여러분들 2주에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걸 좀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흥민 기성용 ESPN 2주에 베스트 11 선정. 이게 초대박이야. 허드스필드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린 손제네이셜 손흥민과 시즌 2호 골을 기록한 기성용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주에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손흥민 여기 저 누구야 저 여기 저 허더스필드가 아니라 저 누구야 저 브라이튼 호프튼의 머레이 살라 다비드 실바 에릭센 기성용 홀바스 웨르통원 반다이크 로튼 버틀란드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왜 처음은 아니냐? 용평님하고 박지성 형님이 동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시에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월드컵 전이란 말이야.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한국 알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러면 EPL 구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Let's wait for, let's wait for, let's wait for the last game. 아니 우리도 저 뭐야 손흥민 같은 저 선수 하나 영입해야 되지 않아? 아니 맞습니다. 저 구단 마케팅적으로도 한국인을 영입하면 아시아 쪽에서 중계권을 살 수 있고 더불어 유니폼 구매 등 엄청난 아시아 시장의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리그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K리그의 스카우터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경기 전에 딱 와. 근데 이제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경기장이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아니 아 이거 저 구단주님한테 말해가지고 저 K리그 이거 좀 이거 투자 좀 해야겠어. 이러면서 K리그 투자가 될 수도 있어. 동시에 씨발 저 뭐라 그러지? 위성팀이라 하나? 그게 또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다간 내가 한국 선수 영입하려고 저 경남 와가지고 저 예를 들어서 경남에 권영현 선수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말컹한테 눈이 가는 거야. 권영현이 10번이지? 아 예, 저 10번이고 제가 듣기로는 저 한국의 루니 아니 한국의 테베즈 아니 시발 아니 저 시발은 아니고 한국의 저 누구야 하여튼 돌파 빠른 사람 그 정말 좋다 합니다. 근데 경기 봤더니 말컹한테 눈이 가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한국한테 잘해주면 야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차범근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차범근 때문이야. 차범근 형님이 선생님이 뭐 하면 쪼레쪼불가가 밥을 구두리하다 율기라다 보루두 사봉규 꼬레가라라 롤라라 꼬로라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시니까 그 밑에 김주성 형님이나 저 뭐야 이동국 선수도 베르더 브레멘에 갔었죠. 그 밑에 뭐 손흥민 차두리 차두리 선수는 제가 뭐 비하가 아니라 아버지 덕택에 쉽게 이적한 것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저 선수 저 차붐의 아들이래. 물론 차두리 선수가 너무 잘하시고 타고난 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한데 아버지 덕택도 있단 말이야. 자 EPL의 조원이 이동국 저 누구야 이런 선수들이 계속 진출한 이유 뭐예요? 지성이 형님 판을 깔아놔서 그래. 판을 응? 지성이 형님이 판을 착 깔아놔서 그런단 말이야. 지성이 형님 잘하니까 야 우리도 박지성 같은 선수 영입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찾아봐. 보다 보니까 아니 저 선수가 저 한국의 가투소랍니다. 아니 이름이 누구야? This is 원이 조. 아니 조원이? 아니 저 너무 저 몸집도 작고 더럽게 못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 눈을 보십시오. 저 씨발 저 상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저 뱀눈. 아 이거 영입해야겠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영입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그러면은 저 이건 티스가 아닌데 아우 저 그 K리그 홍보대사니까 저 말 조심하고 자 말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을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수들이 막 진출하면 안 돼.
야, 예를 들어서 막 진출해서 막 김민직이랑 축구 선수 있어. 근데 계속 저 누구 디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벤치에 이러고만 있어. 그러면 한국 선수가 그 하나로 인식이 돼버린다니까? 어? 야, 지금 요새 저 세리에서 잘한 선수가 누구죠? 광성 박. 이봐, 박광성이가 잘하니까? 내가 봤을 땐 이제 북한에 오퍼 존나 들어올 수도 있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무, 뭡니까? 오늘 저희 이발 평양 4.26 축구단에 잉글랜드 자유 축구 시장에서 계약 제의가 세 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허락하셔야지 이적할 수 있다. 아니 씨발 이럴 줄 누가 알아? 응? 아니 이럴 줄 누가 아냐고요. 박광성이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뭐 좀만 한 줄 알았어. 존나 잘해. 돌파하면 돌파, 움직이면 움직임. 그래서 이렇게 자국 선수가, 북한은 자국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선수가 잘하면 좋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첼시에서 윌리안이 존나 잘해. 그러면은, 잠깐만. 브라질 애들이 잘하네? 한 명 정도 더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 야, 저 윌리안아, 너 리그에서 좀 괜찮은 애 있어? 아, 그러면은, 제 친척 중에 기가 막힌 애 있습니다. 아니, 저 비싼 애 말고. 아니, 그니까요. 윌리 간이라고. 아니, 저, 누군데 걔가? 아니 스타일은 저랑 비슷한데 저보다 더 많이 뛰어. 뭐라고? 야 그러면 저 첼시 유스로 살짝 데려와봐. 이러면서 그 아자르도 아자르 동생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 선수 베스트 뽑힌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치면은 인기 영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인기 영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 자기가 보는 유튜브만 보다가 갑자기 인기 영상에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씨발 이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어디 보여요? 지금 어디에 집중돼? 여기에 집중되잖아요. 물론 이 새끼한테도 집중되지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한국인 두 명에 한 번에 EPL 베스트 10일 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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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흥민은 전 매체 다 베스트 10일이네. 한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하자. 손흥민은 싹쓸이해도 한 말 없을 정도. 손흥민은 진짜 놀라움. 자, 봐. 지금 장난 아니야. 기성용 선수미 장난 아니더라. 동방성정이라니. 응?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며칠 뒤에 열릴 유벤투스에도 선발 예정입니다. 저 이준 형님이랑 같이 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성용 AC밀란 이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가 기성용 AC밀란이라고 치면은 이 봐봐 기사가 몇 개 떴어? 어? 기사가 몇 개 떴냐고, 어? 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기성용 선수 막 인터뷰도 하고 있고, 아니,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C밀란 감독이, 여러분들, AC밀란 황금 세대, 완전히 그 홀딩 앤 미드필더 중축을 담당했던 누굽니까? 젠나로 가투소예요. 젠나로 가투소. 근데, 그 선수가 기성용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지금 우리 선수들 중에 패스를 잘하고 이런 선수가 없는데 이봐 이 선수 내가 한번 한국의 키 큰 피를로로 키워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잔류가 우선이라고 말했죠. 이거는 기성용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C밀란으로 지금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C밀란, 옛날에 카카 있었을 때 어땠냐? 카카 있었을 때 카카가 드리블 치면은 얘가 수비수야. 카카 드리블 쳐. 존나 빨라가지고 이발 거 뒤에서 수비가 있는데도 공 치고 달린 게 너무 빨라서 수비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메시는 그냥 달리고 카카는 드리블, 공 드리블 치면서 존나 돌파하는데 카카가 더 빠른,
물론 이제 메시는 60분 내내 뛰었고 카카는 교체돼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카카가 더 빠를 수 있겠지 체력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팀이었습니다. 말디니, 네스타, 스탐, 레이카르트, 카푸, 히발 또 누구야? 디다? 어? 저 누구야? 암브로시니, 쉐도루프, 인자기, 크레스포, 세부첸코. 요런 선수들이 있었던 저 팀이 AC밀란이야. 응? 근데 지금은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고 히발 저 완전히 저 3류팀이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충분히 야 지금 구단 좀 바뀐다는 얘기 있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어? 진짜로. 아니 왜냐면 갑자기 저 중국인 투자자가 AC밀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인수를 해. 근데 그 사람이 히발고 돈이 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월드컵 끝났는데 네이마르. 아니 근데 저 히발 저 네이마르는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 영입해. 아니 저 바이아웃이 저 8천억이라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마르 사. 그럼 갑자기 네이마르 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 딱 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누치도 지금 AC밀란이잖아. 그럼 보누치가 와가지고 수비 개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EPL에 있는 선수 다 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AC밀란이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는 거야.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 AC밀란은 항상 매력적인 팀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투자자들이 그 세리에가 좀 망하긴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팀이 그런 리그라기보단 그런 팀이 바로 AC밀란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라고.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자, 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에서는 캐시의 플레이 불만족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백업으로 노린다는 기사를 쓴 거다. 애초에 캐시에는 밀란의 거의 노예급으로 출전한 주전이고 그 자리에 캐시에가 쉬는 동안 마땅히 넣을 선수가 없어서 시즌 내내 지적되는 거지. 그리고 기성용은 스타일상 캐시에보다는 비글리아 자리에 로테 멤버로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세리에는 관심도 없는데 막상 기성용 링크되니까 부랴부랴 번역기 돌리고 앉아있는 한심한 기삐 때문에 국내 축구팬 여러 속이는 듯. 그러니까 이거였네. 그러니까 뭐냐면 AC밀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여기서 기사분도 이러고 노는 거 아니야. 아 어디 기사 쓸 거 없나.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 나도 이렇게 저 기사 올라오고 싶은데 미치겠네. 아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건 뭐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기사는 뭐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아 나도 하나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아 나 요새 뭐 하나 없는데 아 미치겠네. 저기 해외 사이트나 들어가 봐야겠다. 이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야 이 사람이 저 중국 구단주구만 저 리용홍 이 사람 여기 예를 들어서 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저 여기서 기성용 기사를 예를 들어서 봤다고 쳐. 기성용 기사를 봤어. 이게 기성용 기사야. 그러면은 여기서 번역기 바로 돌려가지고 번역기에다가 이탈리아 뭐 기성용이 여기 갖다 썼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번역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기자님들 중에 세리에이 이탈리아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맞잖아. 아니 왜냐면 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엄마다. 아들이 엄마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 구글 번역기고 번역기야. 번역기가 제대로 될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쓰니까 뭐 기성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기성용은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 인 기성용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씨발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니 이거 이적 아니야. 씨발 저 팀장님한테 혼나든 말든 내가 씨발 이거 첫바로 써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 쓰신 것 같은데?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알베르토 그분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알베르토 그분은 기자가 아니잖아. 자 기성용 계속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신발 공동 구매했나? 첫 사진 신발 셋 다 같은 거네. 그게 뭔 말이야? 아, 이 세 개가. 야, 그러면 얼마나 저 기사에 관심이었으면 이 세 명이 신발이 똑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냐? 어? 야, 이게 문제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아, 참, 씨. 소환지 지금 기세면 잔류할 것 같은데. 진짜 웃겨요! 요즘 진짜 그놈의 EPL만 한국에 틀어쓰고 해서 그렇지. 아니, AC 밀란이랑 소환지랑 급이 다르지. 저 나이에 저런 팀에서 영입 제안 받아서 가는 게 언제 오르는 좋은 기회고, 이미 소환지에서 할 거 다 했다. 이왕이면 좀 멋있게 AC 밀란 같은 전통 있고 유럽 전체에서 알아주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원래 중국 가려고 했었잖아. 그냥 중국 보내는 대신 밀란 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말들이 많어. 중국에서 뛰는 것보다 낫잖아. 소환지 남으면 매번 강등권 놀이하고 은퇴라는 얘기냐. 근데 이 새끼는 진짜 말을 존나 못한다, 이 새끼는. 어? 야, 지금 AC 밀란이 그 전통으로 저 있는 팀이냐? 어? 그럼 이 새끼야, 노팅엄 포레스트도 새끼야. 저 뭐야, 프리미어 리그 나오기 전에 5번 우승하고, 챔스 2번 우승했으니까 거기도 명문팀이냐? 어? 그러면 리즈 유나이티드도 새끼야, 저 명문팀이야? 어? 아우, 씨. 말은, 씨. 어? 그럼 다 명문팀이야, 새끼야? 어우, 씨. 리즈는 명문이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맨유가 존나 잘하고 있어. 잘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16위 됐어. 그러면 그게 명문팀이야? 계속 16위 하면? 일단 16위에도 명문팀 맞지? 근데 계속 16, 17, 18, 16, 17, 18, 이러다 강등당해. 그건 명문이 아니죠.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예, 네, 아니, 맞아, 아니에요. 밀란 가자, 강등권 총구석에 있어봐자, 뭐하냐. 그래도 AC 밀란인데 유로파로 뛰어야지. 자, 나는 손흥민이 AC 밀란 가는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저 약간 말이 모순이 있어요. 저는 5대5입니다. 자,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유학가서, 광주에 있는 금호고, 명문 출신. 저희 이제 사촌에도 금호고에서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명문 FC 서울 가서, 천천히 엘리트 코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수완지, 썬더랜드, 수완지 이렇게 명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코스의 정석이야. 그럼 뭐야? 영어를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기성용이 저 AC 밀란 라크룸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키가 존나 크니까 하이 구기야 보드야 보라티라티테솔루일라 보슬라 보니야 아우 저 뭐라는 거야 저 씹새끼. 헬로 저 My name is Song Yong-ki. I'm from South Korea. I'm Korea captain. Some say,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감독님이 이제 훈련할 때 말을 해요. 국가 팔라 부스라 틀로 두 개, 틀로 키로 키. 뭐라고? 그니까, 지금 영어 잘하는 애가 알려줄 거 아니야. 그니까, 방금 저 패스할 때 돌아 들어가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소리야. 그러면 씨발 두 번 물어봐야 되잖아. 이런 게 적응이 힘들다고. 그리고 저 뭐야 그 세리 A 선수들은 경기 안 푼 일 날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맨유 퍼디난드도 경기가 진 날 아 씨발 오늘 존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카드 치면서 논대요. 술 마시고. 아 술은 마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리 A 선수도 오늘 졌어. 갑자기 13연승 달리다가 그러면은 에라 야 저 이발 저 고고장이라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 근데 기성용만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지? 아우 저 세리 A 말도 모르겠고 이 초반 적응이 힘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로. 어?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니 왕따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맞아 아니야. 근데 갑자기 기성용 이탈리아 세리 말을 처음부터 잘해. 부르키 갤라 파랄라키라 부르키 저 그러면 어? 너 이탈리아 말 어떻게 해? 야파칼라칼 두랴살라 부드는 나나 모르 갤란두 샤라폴로 라키 아 AC밀란 잊어간다 해서 좀 배웠지 갈라코 뚜끌라 부르키라 야 근데 저 그 한국에 박지성이란 선수 지금 뭐해? 갤라콜쿨 아니나 좀 친한데 전화해볼래?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 그 친밀도가 경기장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씨발! 응? 여기 왼쪽에 저 예를 들어서 보나벤투라가 있어. 근데 난 기성용이랑 친해. 아니 왠지 이 새끼한테 더 어시스트 주고 싶어.
이렇게 패스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럼 여기에 주는 거야. 어? 이 친밀도가 경기장 안에서 은근히 드러나요. 아니,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한국인 팬들은? 야! 누구야? 젠킨슨하고 예를 들어서 젠킨슨이야. 저 새끼 저 기성용하고 친한 것 같은데? 몽실 존나 보내줘. 그러면 그 새끼가 영악해가지고? 어? 내가 잠깐 패스했을 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몽쉘이 13박스가 오네? 그러면 이번엔 1대1 찬스 때 패스를 해볼까? 1대1 찬스 때 패스했어. 기성용 꼴렀어. 다음날. 자, AC밀란 소포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젠킨슨한테 롤렉스가 왔다. 씨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 선수들 간의 싸움, 파벌 이런 게 없고 바로바로 친해져야 돼요. 예? 아니 진짜 맞아요. 야, 퍼디난드가 박지성 선수 좋아했더니 박지성 선수가 묵묵히 정말 축구도 잘하고 정말 사생활 정말 깨끗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존나 큰 거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저 서버 해주는 게 존나 큰 거야. 저 이거 이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저 AC밀란에 또 가야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유로파 이제 기성용이 나이가 여러분들 89년생이죠. 그럼 이제 30살인데 이제 3-4년 남았습니다. 3-4년. 그럼 이제 월드컵 끝나면 이제 전성기가 거의 이제 슬슬 1-2년 안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유로파라도 나가서 계속 뛰다 보면은 이런 게 경험이 쌓이고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1-2년 안에 또 좋은 데서 제의가 올지? 야, 기성용만큼 지금 패스 잘하는 저 패스 마스터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옛날에 있었죠. 윤정환.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링크, 만화 축구의 그 창시자, 조광래. 어? 아니,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기성용만큼 패스가 좋은 사람이 없다고. 옛날에 저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선수가 그 해외 축구 볼 때 볼 잡으면 불안했어요. 막 뺏길 것 같고. 다른 호날두도 뺏기는데, 막 그런 게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지성이 형님이 골 잡으면 막 좀 뺏길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성이 형님이 다 보완하셨는데 근데 기성용이 볼을 잡으면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절대 안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이 볼 키핑 되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저는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진짜로 잘 생각해서 저는 5-5입니다. 5-5.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AS 로마한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 AS 로마. 근데 제가 알기로 뭐 종교적인 문제 그런 걸로 안 가고 있어요. 안정환이 조언해줬겠지. 형. 그러니까, 저 이영표 형님? 저 궁금한데, 형님 진짜 그때 동양인 비하 당하셨나요? 비하 했어, 안 했어? 마테라치가 안정환한테 마늘 냄새 난다 했고. 그 새끼, 마테라치 새끼가. 그 인성 안 좋은 새끼. 지가 지단 여동생 패드립 치니까 그니까 네가 새끼야 여기 박치기 당한 거 아니야? 마테라치 쓰레기 새끼야. 족같아? 네가 유럽 리그 피파 레전드면 다야? 나는 K리그 홍보대사야. 어? 너 뭘 그렇게 잘나서 씨발 저 마늘 냄새 난다고 했냐? 어? 야 이 새끼야. 너는 토핑 냄새 나 새끼야. 그러면 너 기분 좋아 이러면? 기분 좋냐고 새끼야. 안 좋잖아. 어? 씨발 내가 너 지금 이거 피하라고 했냐? 어? 기분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 피파도 문제야. 저를 피파 위원장에 집어넣어야 돼요. 위원회. 왜냐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 얼마 전에 이거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좀 오래됐죠. 콜롬비아의 선수가 동양인 비하했어요. 내가 만약 이 피파 위원장 위원회 중 한 명이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저 신입 김인직입니다. 들어와!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위원장님 일을 똑바로 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 뭔 일이야 또 갑자기 왜? 아니 씨발 저 A매치에서 한국 콜롬비아 전대 콜롬비아 선수가 한국 동양인 비아 전체인데 그거 징계 안 주시고 뭐하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콜롬비아 협회에서 할 일이고 아니 어떻게 끝나고 이게 한 잔 또 어때? 저기 씨발 저 S노래방 가가지고 씨발 그놈의 노래방 이 개새끼가 응? 씨발 이러니까 세계 축구가 존망하는 거 아니야 새끼야 월드컵을 새끼야 무슨 48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 실수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좀
K리그 홍보대사도 잘 마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한국에서 추천받아서 이거 했구만. 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새끼야, 어? 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새끼야, 저 동양인 비하했다니까. 야, 저 선수 당장 어? 저 징계 내려버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장이었잖아요. 나는 그 선수 4년 징계 내렸어. 4년 동안 축구와 끈도 못 묶게. 축구와 끈 묶자마자 저 배그에서 수다 쪼고 있어. 카고팔로. 응? 진짜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 비하가 없어져. 미친 새끼들. 응? 그게 진짜로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제는 비하하는 새끼들 비하하잖아. 그럼 그 선수 2년 동안 카고팔로 째고 있어야 돼. 어? 예를 들어 수아레즈가 물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3번 물다가 징계 6개월 주니까 안 했지. 만약에 그 전에 그 징계를 1년 줘버리고 만약에 경기가 이제 징계를 안 줬을 때 경기에 투입했을 때 카우팔로 째고 있어. 그럼 물겠냐 안 물겠냐. 물라다가 이빨 아파서 이러겠죠. 정말 강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열받았습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3월 24일 날 어디를 하나요?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북아일랜드전하고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아일랜드. 자, 여기 보시면 3월 24일 11시에 북아일랜드, 3월 28일 폴란드랑 축구해. 여러분들 이제 대표팀 명단이 뽑히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축망담 오늘 길게 한다는 이유가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북아일랜드 북도 그만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들 선수들한테 너무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야 이제는 우리가 응원을 주시기야. 내가 K리그 홍보대사 됐다고 갑자기 변한 것도 솔직히 있어요. 이제는 응원해줘야 될 시기야. 지금부터 까잖아? 그럼 선수도 확 내려가 버려. 이제는 응원 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북아일랜드한테 막 5대0으로 지지 않는 이상 3대1로 쳐. 그런데도 막 갑자기 막 욕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진짜 저 컨디션 다 때려져 버려. 진짜로. 선수들이 저번에 말했잖아. 박문성 해설위원님, 이상훈 위원님도 나오셔서 선수들이 이걸 정말 많이 본다. 이강도 말했잖아. 이강도. 자기 친한 동료들이 이거 많이 본다고. 네이버 댓글만 본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원해야 될 시기야. 첫 번째로 이거 좀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부탁이 뭐냐, 여러분들. 아프리카 재방송을 봐주세요. 중재권 따면. 저 10만 명 찍어야 돼가지고, 제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저 10만 명 찍어야 돼가지고, 원래 이제 축구를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걸로 봐. 내 걸 틀어놔. 아셨죠? 그리고 술집에서 저 아프리카 방송 감스 걸로 좀 틀어주세요. 저 계약 맺읍시다. 제가 저 맥주 30병 살라니까 제 걸로 좀 틀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귀화시켜. 무조건 귀화시켜야 돼. 이 선수는 우리가 잡아야 돼. 2022년을 보더라도, 진짜 무조건 데려와야 돼. 어? 진짜라니까? 진짜 말콩무쇠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랬냐면, 아무나 귀화시키면 안 되지. 귀화시켰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만약에 말콩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를 귀화시켰다.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막 문제 일으키고 갑자기 막 한국에서 해설 안 될 행동을 하고. 근데 이 선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여러분들 40억 중국에서 40억을 제시했는데 그걸 거절했어. 이적료를. 이 선수의 연봉을 10억 이상 제시했어요. 이 선수가 연봉이 2억입니다. 뭐라 했냐면 나는 김종부 감독이 뽑아줬고 김종부 감독이 나를 발탁해서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있어서 의리 있게 여기 남는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 왜냐하면 이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봐봐. 예를 들어서 말컹이 40억 거절했어. 근데 갑자기 시즌 끝나고 중국에서 200억 그러면은 감독님 말컹입니다. 그래. 저 말콩 왔어? 아니 왜? 이번 시즌 너무 잘해서 다음 시즌에
내가 브라질 선수 하나 영입하려고. 저 네구에바랑, 아니 네구에바 잘했잖아. 그 저 브라질 상부리그 선수인데 야, 드리블이 기가 막혀. 이 세 명에서 브라질 라인 어때? 아 감독님 근데요 그 중국 쪽에서 200억을 제시해가지고 그렇지 어 저 돈이 중요하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저 그러면 저 뭐 또 언제 또 짐 살 거야 그럼 말컹이 아 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저 200억이랑 돈이 아유 씨발 저 아침 진출해가지고 말컹 없으면 저 전폐하겠네 아 이제 그러면 저 어떻게 재계약으로 해서 저 어떻게 좀 크게 물어다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가 또 도민구단이야 나 알다시피 나 장어집 하고 있잖아 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어? 이병 떠나라고 하지 여러분들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귀하 아니 그 귀하 진짜 해야 된다니까 야 조나탄도 나도 K리그 안 봐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조나탄 어떻게 조나탄 떠났잖아요 어? 대안도 저번에 있다가 중국 갔다 다시 K리그 왔지만 떠났잖아 지켜야 된다고 진짜로 어? 아니 성도 괜찮아 정말컹 아니 얼마나 좋대 이말컹 아니 얼마나 좋아 옛날에 저 성남에 저 데니스 선수라 있는데 그 선수가 이성남으로 귀화를 했어요. 결국 이제 저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는데 아니 이번에 평창올림픽 보니까 저 동계올림픽에도 보니까 저 자꾸 이렇게 외국 선수를 귀화시켜서 쓰더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한국 공부를 시켜서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은 선수들은 2018년 이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22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귀화를 시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진짜로? K리그 홍보대사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대한축구협회하고 K리그 연맹은 다른 거니까 대한축구협회 저 위원장님들 방송 보고 계시나요? 진지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감독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아니 이 선수 진짜 농구선수 출신이었대. 농구선수. 아니 농구선수 출신이었대요. 아니 농구선수 출신이 잘해버린다니까. 엔터테이닝 해버린다니까. 그니까 서전수도 높아 서전수도 어? 헤딩이 봐봐 여기 야 이게 메르테 사커야 그러면 정말 그 말컹은 어떻게 하냐면 이봐 짚고 일어서버려 진격의 거인이야 어? 짚고 일어서버린다고 그니까 헤딩골이 많아 발 찍혔어 지금 아 발 많이 찍혔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어? 그러면 키가 크니까 느리겠네 오 몸싸움으로 이겨버려 어? 그러면 발기술이 안 좋겠네요? 발기술 좋아! 예?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K리그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K리그 오는 이유가 한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본인한테 물어봐서 의사가 있다면 진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